새롭게 남기는 쪽으로. 심고 물 주고 위로 올라왔고요. 넘어가려는 애달버섯. 타이밍이 안 맞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아이고, 떨어졌다. 이런. 걸리죠. 그러면은 이번엔 왼쪽으로. 지금 경비병이 왜 잘못 갔냐고 혼내는 건데 무시하고 또 왼쪽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또 걸렸네. 진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좀 애매하죠. 둘 다 안 보는 시점에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하트 먹으러 오는 곳인가 보네요. 그래도 날아갈 수 있어 보이는 게 위에 발판이 있습니다. 저 발판은 어디서 하는 거지? 쿨하게 여기서 기다렸다가 뚫고 지나갈게. 저 발판은 아마 그 홍시문데 그쪽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하트 조각 하나 얻었고요. 어차피 하트 높이는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안 떨어지고 발판을 잘 타봐야 되겠어요.
빈병 일단 빈병이래. 데크나무 연매 치우고. 아, 안 돼. 아이고, 떨어졌네요. 쟤한테 열매를 쏠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걸려서 나가죠. 느리게 해놨더니 하루가 시간을 좀 넘어가는 느낌인데. 아이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다행히 위치는 유지되네. 안착 잘했고요. 때려서 잡았고요. 위치가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넘어가야 되니 타이밍 보고 가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야야야. 여기도 이렇게 날아가면 성공. 마력 보충하고요. 떨어질 뻔했네. 조각이 있던 위치고요. 저 위로 올라가는 건 이쪽에서 가는 건가 봐요. 타이밍 맞춰서 얻고, 거미하우스에서 좀 시간을 너무 써버려서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세팅하고 좀 안 되나? 좀이 안 되네.
내려가도 안 걸리는 것 같으니 내려왔습니다. 원숭이를 풀어줄 수 없네. 원래는 여기 나가면서 하트 먹으라고 있네. 어떤 걸지도 모르겠네. 삭제했다가 지금은 바로 앞에서 조금만 더 조금이 없네요. 어중간이 없어. 됐다. 정말 잘 찍은 것 같아. 사실 원숭이랑 대화하러 갔던 것 같아요. 아까 좋은 위치에 가까운데 떨어질 뻔했네요. 다행히도 안 떨어졌고요. 그래도 잡고 가는 게 진행이 편하기 때문에 거미하고 쓰는 나중에 중매랑 같은 거 어디든 다시 가면 될 것 같고요.
둘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이 주걱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딱히 안 보이네요. 옆에 있나? 자, 이쪽도 떠오르는 곳이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여기 또 하트 조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안 떨어지나? 이번에도 안 되네요. 왜 공중에서 안 되지? 그냥 오면 진행이 되나? 오. 여기 있네요, 부엉이상. 요정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멀었는데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노래 배우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구하러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요정의 셈 같으니까 들어가 보자. 아이고 근심이 없나 보네. 물어보니까 클락타운에서 한 마리 안 잡고 왔네요. 한 마리래. 요정 찾기 이벤트도 안 하고 와서 클락타운을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아래 좌상
그래가지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긴 해서 좀 그렇다. 영상은 나중에 좀 편집해서 따로 올릴 거고요. 어차피 저기 요정을 안 잡아가지고 요정 잡고 갈 게 있나? 서쪽이 아니고 밤시간에는 밤시간 아닌가? 밤시간에는 여관 앞에 있고 지금 낮 시간인 것 같은데 이쪽에 있습니다. 여관에 사는 여관 딸내미요. 오는 게 이벤트 시간인 것 같은데 아직도 걸어가고 있어? 하긴 시간을 뜯쳐놔가지고 오래 걸리나 보네요. 어차피 뭐 늪의 신전? 신전 맞나? 거기까지 위치 잡아놔가지고 다음 차수로 게임을 넘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첫날부터 가서 하면 되는데 건도가 대화가 안 되네요. 시간을 다시 정상으로 바꿔야 되나? 너무 느린데. 원숭이 풀어주는 게 맞나? 아, 원숭이 앞에서 악기 꺼내야 되는데 맞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미션 임파서블을 깜빡했어요. 그래야 노래를 알려줄 텐데. 아까 그냥 대여만 했거든요. 물론 착각일 수도 있어요.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래도 여기 찍어 나왔고 그나마 빨리 갈 수 있겠네. 보물 상자나 먹을까? 나중에 먹자. 깜빡했어요. 이런 이제 원숭이한테 가서 응? 아닌가? 어 됐다. 들켰어요. 원래 I를 눌러야 될 텐데 EL을 눌러가지고 노래를 안 알려줬습니다. 똑같은 말 한 번 더 했죠. 자 이제 노래 알려주겠죠? 왜 이렇게 길어? 노래를 배웠습니다. 걸렸습니다. 잡혔고요. 또 쫓겨나겠죠. 자,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여기는 끝내야 될 것 같고 전리품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그래도 늘어놨으니까 이틀째에서 여기 여기까지 한 거고요. 안 늘어놨으면은 아마 지금 3일째를 넘었을 거거든요.
거의 2시간쯤 된것 같은데. 자, 사진 꺼내서 여기 아저씨한테 한번 보여줘 보죠. 얻었습니다. 저게 뭐지? 콘테스트 였던 것 같아요. 사진 콘테스트. 그러면은 클럭타워로 돌아가고 99루피를 저축을 하고 게임을 끝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둘째 날이긴 한데 89루피만 냈고 나머진 복권을 한번 해보죠. 느려놨던 시간에 해제하고요. 시간이 다시 빨라져 좋습니다. 여기가 복권 사는 데였을 텐데. 복권 좀 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이번에는 시간을 아예 강제로 빠르게 하는 시간의 노래 중첩. 아침까지 보내줍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고요. 복권 오늘 파는지 모르겠는데 팔겠죠? 하면은 저녁까지 가겠죠?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나 봐요.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첫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이브 중이고요.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